김명수 사회부총리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명수 후보가 왜 부적합한지를 얘기한다면 네. 신문 기사를 사실 되뇌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제자가 직접 만나볼 수는 없고요. 올렸던 글은 네. 그걸 읽다 보면 저도 대학원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아주 조그마한 일을 도와준 기억이 있는데 교수들이 정말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네. 극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그거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논문 돌려막기, 연구 업적 부풀리기, 허위 경력 기재,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불법 정치 후원금, 저기 하나 빠졌습니다. 신문 컬럼 대신 대필. 네, 학생들이 대필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저는 아유 김명수 부총리 진짜 요는 자진사퇴 되지 않나. 조금만 해보면 저런 문제가 나오는 분들을 네. 후보자로 올려놓고서 청문회가 너무 이 사전에 엄격히 검증한다고 여론이 너무나 이 저 신상털기를 한다고 문제 삼으니 이게 어쩌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 미국식으로 이원화 시켜갖고 개인의 사생활은 비공개로 하고 그 사람의 경력 검증은 공개로 뭐 이런 그거 다 아름다운 얘기일 뿐이에요. 우리 현실에서는 지금 걸러지는 정도가 저 정도 수준의 사람이 지금 후보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이원하고 그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었다든지 그다음에 그다음 정부 참여정부 때 인사수석실이 있었다든지 그때 참여정부 때도 중앙인사위원회 있었습니다. 네. 이명부 장부, 이명박 정부 때 없어집니다. 네. 제도화해서 네. 인사 문제라는 게 적어도 공론의 장과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왔다는 사실을 왜 지금은 그렇게 다 무너뜨리고 이제 와서 또 인사수석실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민정수석이랑 하는 게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등등 인사로 이렇게 공박을 받는다면 심기 일전에서 인사를 하는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제일 큰 건 박근혜 대통령 향해 있죠. 자기가 아는 인지된 범위 내에서만 사람을 쓰려고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 누구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넓게 보고 타구나 탕평 인사라고 그래서 심지어 정치적 반대 내지는 비판할 수 있는 세력까지도 갖다가 내 사람으로 쓰는 게 정치 지도자의 능력이니까 그런 걸 좀 보여달라 하는 이런 요구가 지금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죠. 자, 김명수 부총리 네,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제자 논문을 가로채게 했다. 예, 근데 그 제자가 이 100% 쓴 논문, 뭐 자기가 이 지도를 한 논문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 뭐 어떤 분은 그 지도 교수는 제1 제자일 수 있다. 이런 걸 또 주장하시는 다른 교수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 논문을 정말 가로채기를 했다라든가 연구비를 가로채기 했다면 그건 도덕성에서 우선 안 되죠.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뭐 저분은 나름대로 지금 여러 변명을 하니까 나는 저게 이제 청문회에서 충분히 그 논의가 되고 만약에 정말 제자 논문을 가로채기를 했고 연구비를 횡령을 했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장관으로서는 특히 부총리로서는 아주 부적격자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하나 그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제가 다른 그 교수님들이 공식적으로선 칼럼을 봤는데 이 제자들이 논문을 그 지도를 한 분 뭐 앞에 지금 자청일 교수님도 있죠. 예, 지도를 한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이 연구의 방향이라든가 이 연구의 뭐 재료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챙겨준대요. 챙겨주고 그리고 청탁을 해주고 하면 그래서 제1제자일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다른 교수님이 있어요. 나는 그게 또 타당한지 안한지 나는 뭐 그런 학위 논문을 안 써봐서는 저는 전혀 모르는데 잠깐 여기서 1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잠깐 그럼요. 여기 네, 1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 1저자가 네, 될 수 없습니까? 참석하고 아니, 모든 걸 다 참석을 하고 지도교수가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주고요. 참고문헌도 네. 많이 얘기를 해주죠. 네. 근데 논문 쓸 거 아닙니까? 박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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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건 석사 논문 쓰는데 네, 네. 그거를 자기가 많은 부분을 저기 아젠다도 제시하고 방향도 제시했다 해가지고 1저자 교수가 제 1저자 된다 상상할 수 없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아니 뭐 그런 주장이 갈름을 모르겠는데 네. 신 교수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예. 전 교수님 말씀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제 상식은 납득이 안 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박사 논문은 뭐 1저자 이런 그 개념이 없고 그 박사 논문을 축약을 해가지고 그 연구자하고 교수하고 이제 학술 등재지에 내기 위해서 그 새로운 개념을 좀 추가를 한다든가 또 그 논문의 틀을 좀 바꾼다든가 해가지고는 뭐 충분히 지금 관행적으로 1저자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 교수가 말이죠 지도 교수가 네. 그리고 연구자가 뭐 올라가기도 하고 자연과학 쪽에서는 뭐 교신저자 해가지고 이런 표현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 청문회에서 한번 따져봐야죠. 제가 대학에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요. 논문보다
아니 신문 칼럼에 김영 칼럼을 나는 그들이 써줬다는 게 뭡니까? 이거요. 저기 지금 이게 논문을 추격이라 물론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되겠죠. 논문을 직접 읽어봐야 되겠고 추격의 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 현재 보도에 의하면 말이죠. 우리가 보도에 입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논문을 제자 논문을 추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약간의 첨삭을 해서 자기 이름을 했다. 우리 정 교수님도 애들 가르치, 학생들 가르치지만 상상이 가는 얘기입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그게 아니고 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아까 말씀 반박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이요, 일반 학계에서는 관행 아닙니다. 아니, 저는. 제 얘기는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오해 아니라니까.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그러니까. 말씀을 확인하고 저한테 아니, 제 얘기 좀 말씀드린 네. 거예요. 네. 저도 등재지에 그 8편의 그 학술지기 논문이 있는데, 보통 박사학위 논문은 한국에서는 평가를 안 합니다. 이게 또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 하버머스라는 위대한 그 사회과학자는 박사학위 논문 하나 가지고 지금 80이 되도록 우려먹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박사학위를 받아도 박사학위 논문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이상이 안 읽는 풍토인데. 그러면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라든가 컨셉을 가지고 분석틀을 가지고 지도 교수하고 연구자하고 다시 이렇게 그 한 30, 40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학술 등재지, 요즘은 그 저 한국연구재단입니까? 거기에 올리기 위해서 틀을 바꾼다든가 해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뭐 단지 이름만 바꾸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정 교수 말씀은 제가 반박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제자 논문의 추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나 관행으로 볼 때 학계에서 제자 논문을 추격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올린다라는 건 일반 교수들은요. 네, 개념 자체가 안 떠올라요. 거기다 한 단어만 보태면요. 네. 과거, 이제, 과거하고 형평성 문제인데, 과거보다 더 엄격해져 나가야지. 어떻게 보면 관대하자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김병준 부총리 경우는 네. 논문 하나 갖고 낙마를 했습니다. 네, 그분은 진짜 자기가 쓴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썼는데 이중계제를 했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죠. 이중계제. 그리고 그 이중계제도 본인 그, 이 그라운드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거였다는 표절도 거예요. 하나 있어요. 네? 표절도 있습니다. 이중계제도 있고 김병준 그 후보자. 제가 기억하기로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논문을 인용을 할 때 코테이션을 안 했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안 하고 아니,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아니, 인용을 뺀 게 있다고 치는데 네, 하여튼 네. 지금 우리가 가면 갈수록 좀 더 개방 사회이고 투명한 사회를 가자는 게 취지고 청문회 취지입니다. 그렇다 보면 공직자에 오르는 사람들이 일찍부터 자기 관리를 해왔고. 거기에 합당한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공직에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다른 공간에서 뭐 영화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까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쪽 사회에 아마 고유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무슨 예수가 와도 이 일은 못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과장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김갑수 평론가한테 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우리 김평론가님이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막 명쾌한 또 해설도 많이 하고 네. 예능에도 또 종횡무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일간지에 칼럼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네. 칼럼을 쓰실 때 혹시라도 그 어떤 그 책에서 그냥 갖다 쓰는 경우는 없으신지. 아, 그 원칙이 있죠. 원칙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기 언어로 녹였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용할 때 자기 언어로 녹일 때 그 다음에 반박할 때 이 인용 방법이 각기 세 가지로 다 다르죠. 하나 제가 좀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문민정부 들어와서 참 이 교수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과거의 군사정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때는 이 육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울법대와 육사 출신들이 승승장구를 했는데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대학 총장은 무조건 총리 후보자들이 되고 이 교수들이 장관으로 다 들어와도 하등 이상하지 않는 풍토가 됐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거의 절반 정도가 교수 출신이에요. 그런 적 있었어요. 아마 전 세계 민주정부에 이런 얘가 아주 극히 드물 겁니다. 드물어요. 물론 의원 내각제는 이제 그 의원들이 그 장관에 들어가니까 그건 못지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미국만 하더라도 교수가 곧장 그 장관으로 가고 또 혹은 백악관의 참모로 가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뭐 안보 문제라든지 아니면 외교에 꼭 재산이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과거 루빈 장관처럼 뭐 재무파트에 하버드대 루빈 교수가 왔는데 그때 청문회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공박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특정한 분야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교수들이 항상 제1후보로 올라가거나 뭐 자주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교수들이 이제 주로 정치계와 선이 닿는 경우에, 소위 정치 지향적이고 출세 지향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논문 표절, 혹은 자기 논문을 중복 게재하는 자기 표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제가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사회부총리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글쎄 단호하게 아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신문 보도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 제자가 칼럼을 대표해 줬다. 이거 좀 제자가 쓴 거 아닙니까? 예, 제자가 예, 이걸 칼럼을 대표. 예를 들어 신문 기자가 그것만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것만으로도, 야당 의원이 아니, 문제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잠깐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는 결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된다. 본인이 그 저렇게 얘기하고 법에 의해서 청문회 이제 인준 청문 요청서가 갔으니까 청문회에서 망신을 당해도 망신을 당해야 되겠죠. 근데 네. 그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게 한겨레 오늘 보던데. 네. 그 제자가 이진이란, 네. 제자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네. 본인이 쓰고 그다음에 그 김 후보자가 네. 다시 썼다는 건데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다시 네. 썼는지 아니면 그냥 냈는지. 네. 근데 이거 빨리 아니 근데 인사청문회 전에 논문 의혹 인정해 달라고 하고 만약에 안 하시면 두 번째 편지 보내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이게 두 번째 편지가 또 어떤 내용이 될지. 가 그게 바로 검증 아니겠어요? 검증은 청문회 때 검증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여론을 통한 검증도 하나의 검증의 방법이라고 봐요. 이것도 제자가 안 쓸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입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이런 것들이 맞냐 틀리냐를 사전에 검증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물론 임명 요청서를 보냈기 때문에 절차상에 따른 청문을 해야 돼. 지난번에 문창 후보자의 경우는 국회 임명 동의서 안 보냈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 별로 없는 거였습니다만 지금 보냈단 말이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절차상 문제 있다 하더라도 정말 사실관계 부합한다면요. 이건 자진사퇴가 맞죠. 자진사퇴가 맞는데 봐봐요. 예. 우리가 대신 수업하고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교수 수업하는데 밑에 대학원 박사과정이 대신 교수님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하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볼 땐 그것도 가능하지 않은데. 불가능한 예. 얘기죠. 어떻게 여기 나온 얘기가 전부 어떻게 교수서 저런 생각을 하는 대단히 기상천외하다는 생각이 든단 네, 말이죠. 칼럼도 대신 쓴다. 칼럼을 대신 쓰게 해가지고 그 생각이 안 떠오르잖아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네. 그분이 만약에 사실은 사회활동이 워낙 바쁘니까 칼럼 쓸 시간도 없고. 지금 칼럼 칼럼 안 내면 되는 거죠. 칼럼 꼭 내야 되는 거죠. 교수가 아니 교수의 필수 조건이 칼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전공기 교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자 그럼 다시 여기는 자진사퇴가 되고 네. 당연히 이제 사실이면 물러나야 된다. 자 우리 전공기 교수님은. 저는 정말 논문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 저 표절, 중복 개재, 그다음에 칼럼 저것도 대필한 그렇고요. 거, 네. 네. 사퇴해야죠 사실. 자진 사퇴야 된다. 자진 사퇴죠 당연히 더 이상 네,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저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문대성 의원이 당연히 이걸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리고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있을 거예요. 자진 사퇴를 해서는 안 되고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해야죠. 아 청와대가 지명 철회해야 된다. 지명 철회. 지명 청와대 인사 사실로 밝혀졌으면 네. 사실로 밝혀졌으면 지명 철회해야 된다. 철회해야 이거 더 한 발 앞서간 네. 얘기입니다. 그죠? 자진 사퇴 야당보야 그러니까 야측 의견보다도 훨씬 더 보수 측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겁니다. 지금 지명 철회는 더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인사 참극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글쎄 체면을 생각한 그 이렇게 내가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체면 손상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태도를 취하는 게 오히려 체면을 그나마라도 지키는 거죠. 묵묵부답으로 시간 끌게 되면 네. 오히려 더 이제 일종의 오기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 왜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네. 때 묻은 사람도 웬만하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낡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김갑수 문화평론가도 자진 사퇴. 아닙니까? 지명철회입니까? 우리. 제가 이제 그 당사자가 돼보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지명자가 돼보는 네, 거예요. 전 변호사님과 의견 같습니다. 네, 상식의 입지 비춰서 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명철회 이전에 사실은 대단히 부끄럽겠죠. 네.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자진 사퇴가 뭐 아마 더 순서에 맞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럴 수는 없다 해갖고 사퇴하는 게 맞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지금 이 내용을요. 청와대가 지금 읽고도 가만히 앉아있다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청와대 이 사실을 읽고도 그래 우리가 사회부총리 잘 지명했다 이렇게 아직도 그렇다면 청와대는 진짜 이건 잘못된 아니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최근 이 뭐... 사실을 다시 한번 청와대 확인하고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명 철회를 하든 자진 사퇴를 유도하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염려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여론조사가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지표는 됩니다. 최근에 조사된 신문에 발표된 거 보면 역대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바로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40몇 퍼센트 압도적으로 그 다음 순위의 두 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대통령으로 선발이 됐어요. 그런데 경제 성과도 많고 긍정적인 얘기도 참 많이들 하거든요.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 개인적 발언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북한하고 굉장히 위기 국면이 됐는데 청와대 벙커에 앉아있는 열몇 명 중에 국방장관 하나밖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없더라. 네, 기억납니다. 네. 이런 등등이 쌓이고 쌓여갖고 쉽게 말해 조롱의 축적이 그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낳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시선이 지금 쌓여가는 와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알겠습니다. 인사 문제가 누가 봐도 이건 참 뭔가 앞뒤를 몰랐구나 하는 그런 네, 생각이 그건 우리 문민정부의 박근혜 정부뿐 아니고 모든 문민정부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심지어 그 국정 지지도가 8% 5%까지 추락한 이 정권도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이 그랬잖아요. 세월이 네. 지나고 나서 이제 지금 역대 대통령을 이제 다들 마음을 추스린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